모두들 터라입니다. 요거 놓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카카오 웹툰의 개인화 추천. 네. 야, 요거는 또 모르는 분들 많지만 알아두면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 이프 카카오라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했고 그걸 했더니 뭐 이런 것들 좋았고 이런 것들 나빴다 하는 걸 다 이렇게 컨퍼런스에 공개하는 자리예요. 저도 이프 카카오 후드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이프 카카오 작년 이프 카카오 때 네. 제가 영상에 많이 나왔어요. 네이버 작가지만 그 음 아시죠? 음. 네, 음. 클럽하우스 아~ 음 있잖아요. 그렇지. 그 음의 선두주자로 아~ 인터뷰하고 아~ 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프 카카오에 떠가지고 카카오 직원 지인들이 전부 다 너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거 아니었어? 그걸 전화했는데 저한테는 이프 카카오라는 후드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구형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그 뭐, 옷으로 입고 있어요. 하지만 네. 이제 비운의 플랫폼이 돼버린 음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됐지만 다시 돌아와서 카카오 이름을 붙이고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네네.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 네. 이 언어가 굉장히 굉장히 개발자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서 제대로 이해하기가 문과인 저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써오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아, 뜻일까. 좋습니다. 역시 보부상. 네, 녹화를 떠가지고 잘라가면서 저희 개발자분이랑 대표님한테 여쭤보면서 얘기했는데 이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카카오의 개인의 추천인데 네. 우리가 설명 가능한 추천. 이거 넘겨야 되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뭐. 네. 설명 가능한 추천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네. 당연히 추천은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기계라면 인공지능이 한다면 이거 나한테 왜 추천한 거니? 네. 라고 모르게 다 싶을 수가 있죠. 그렇죠. 어. 근데 인공지능도 설명 가능한 추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카카오에서 밀고 있다 이거를 네. 그 얘기죠. 그렇죠. 저는 예를 들어서 땅콩 알러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한테 오징어 땅콩을 주면 암살 시도라는 거잖아요. 추천이 아니죠. 그렇죠. 추천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나한테 사과해 뭐 이런 얘기죠. 네. 설명을 해주면 달라지죠. 저한테 오징어 땅콩을 주면서 네 동생이 땅콩을 좋아하던데 동생 주라고 가져왔어 라고 말하면 달라지죠. 달라지네요. 네. 이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설명 끝내준다. 네.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내 눈앞에 딱 들이미는 게 아니라 이래서 추천했어요 라고 위에 붙여주는 거죠. 야, 그거 의미 있네요. 당신이 보면 재밌을 것 같은 작품 아비무쌍 나왔어요. 네. 그럼 갑자기 그 위에다가 당신이 저번에 엄청 완독한 작가의 뭐 후속작이니까요. 아니면 뭐 요즘 너 맨날 무협만 보던데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카카오에서 그 무협은 아비무쌍이지 하면서 추천해 준다면 네, 크림트님 알고리즘 같은 건가라고 하셨는데 알고리즘은 넓은 개념이고요. 대부분의 알고리즘은 나한테 추천하는 게 이유를 안 말해줘요. 그냥 너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오다 주었다 느낌. 근데 요거는 알고리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카카오에서 한번 A, B 테스트를 해봤대요. A, B 테스트가 뭔지 설명을 좀. A, B 테스트는 A는 설명을 해주고 B는 오다 주었다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 더 반응이 좋냐. 그렇죠. 네, 이걸 해본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설명 가능한 추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반응이 좋았다. 네. 네. 그러니까 추천 이유를 적어주니까 설명을 해주니까 작품 열람수가 AB 테스트를 했을 때 B보다 대조군 대비 20%가 넘었다. 넘게 많았다. 굉장히 큰 차이인데?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열람 전환율 그러니까 실제로 열어서 읽어보는 사람까지 비율 역시 19%가 높았대요.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네. 5분의 1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숫자가. 참, 잠깐 딴 얘기인데 은근히 많은 분들이 AB 테스트라는 말을 못 들어보셨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끔가다가 친구랑 같이 인스타를 켰는데 내 인스타 화면이랑 내 친구 인스타 화면이 다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스타그램에서 현재 뭐 메뉴 구성은 이렇게 바꿔보고 싶은데 확 바꿨다가 욕을 처먹을까 봐 겁나서 그냥 안 밝히고 무작위로 나름대로 골라서 A군은 전 원래대로 B군은 바꾸려고 하는 메뉴대로 해서 두 개를 동시에 서비스할 때가 있어요. 거의 모든 플랫폼들이 요즘 쓰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는데 갑자기 뭐 인사가 바뀌었네 싶어서 아내한테 말해보면 아내는 안 바뀌어 있어. 그런 경우가 A/B 테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해보고 그 관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골라서 가는 거죠. 이제. 그게 A/B 테스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이것저것 막 해봤더니 카카오에서 뭔가 하나 찾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네네네. 그래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익숙한 걸 좋아한다. 그렇지. 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그러면 익숙한 걸 어떻게 추천할 거냐. 이걸 세 가지로 골랐대요. 네. 첫 번째는 개인화 추천. 그리고 두 번째가 연관 추천. 네. 세 번째가 유사 그림체 추천.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연관 추천이 작품 하단이랑 작품 상단에 보면 탭 이렇게 넘기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다 읽고 내려가면 나오는 추천과 작품을 처음 들어가서 넘기면 나오는 추천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가 이게 가장 효과가 좋대요. 아, 그래요? 네, 연관 추천이 진짜 효과가 좋대요.
그러니까 개인화 추천이랑 연관 추천이랑 유사 그림체 추천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네. 연관 추천에 선택받는 비율이 높았다. 제가 지금 웹소설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그게 지금 연관 추천 방식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식으로 연관 있는 작품들을 계속해서 이거 좋아할 것 같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연관 추천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건 네. 함께 열람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네. 본 사람은 저것도 봤었다. 네. 이런 느낌? 많이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일 효과가 좋대요. 네네. 그러니까 노출 대비로 효과가 좋은 게 연관 추천이었고 그중에서도 함께 열람한 작품이고 네. 그리고 노출 대비 열람한 사람의 비율은 다시 보기 작품이 좀 높았다고 해요. 내가 이미 봤던 건데 네네. 중간까지 보다 말았을 때 이거 다시 볼래? 하고 이렇게 떠먹여주는 거. 네네네. 이게 가장 효과가 좋았다. 그렇죠. 화산귀환. 너무 길어가지고. 한 500화에서 한번 잊어먹어요. 그렇죠. 그럼 한 달 뒤에 딱 해주거든요. 네, 그럼 그때 또 한 100화 보고. 그쵸.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 독자들은 작품을 고를 때 내가 본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거 구글 누가 몰라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실증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들으면 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또 전문가라는 분들도 새롭게 나온 작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눈앞에 들이밀어 줄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쵸. 이런 분들 계세요. 상업적인 이유로 새롭게 나오는 거 프로모션 해야 되니까 그 신작 프로모션 받은 작품들을 어떻게든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막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거를 간과할 수 있죠. 그쵸. 하지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모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무조건 들이밀고 보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그쵸. 예전과 달라요. 예전 것처럼 그냥 배너 띄운다고 무조건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천을 위해서 필요한 건 알았죠. 익숙한 거, 비슷한 거, 봤던 걸 추천해주자. 그럼 뭐가 먼저 필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 이 익명의 사용자가 네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많이 봤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봤나. 네. 저도 친구들한테 아니면은 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요청을 받거든요. 너 웹툰 쪽 일한다며 웹툰 좀 추천해줘봐. 그럼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네가 재밌게 본 게 뭔데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죠. 그래야 이 사람 추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까. 사실은 뭐 그 추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기본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뭐 봤는데?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서비스하는 플랫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컨텐츠 서비스들이 처음에 들어가면 선호하는 아티스트, 선호하는 작품 이런 것들을 고르게 만듭니다. 아, 저 애플뮤직 처음 들어볼 때. 네. 감동스럽죠 처음에. 감동스러운데 약간 집착하게 돼요. 그걸 고르면 계속 물어보거든요. 계속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고 한 시간을 했어요. 끊임없이 계속 물어보고.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얘가 익숙한 걸 이렇게 많이 하면 내가 많이 주면 줄수록 나한테 꽤 만족스러운 결과를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네가 좋아할 수밖에 없을 걸? 이라고 이미 얘가 생각하고 정해놓고 주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뭐 저기 너머에 아까 빈살만 얼굴처럼 이렇게 흐릿하게 인공지능 얼굴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런 말이에요. 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니까 마치 친해지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과정을 쌓는 것처럼 플랫폼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걸 앞보 쌓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익숙해져서 신뢰를 얻는 과정. 친해지는 과정. 네. 이 과정이 플랫폼에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게 활동성을 기준으로 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추천 열람 전환율이 가장 높은 거는 활동성이라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 많이 보는 사람, 댓글도 막 남기고 좋아요도 많이 찍고 이런 사람들. 네, 이런 게 활동성인데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일수록 그 추천을 했을 때 선택받는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보를 많이 준 사람일수록 보다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좀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유저들은 각각의 취향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익숙한 작품을 원하는 것도 분명히 알겠어요. 근데 어떤 작품이 다른 작품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사람이 태그해가지고 해놨어.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나는 오늘 로맨스를 보려고 들어가는데 네가 여태까지 무협 봤으니까 무협을 줄게 라고 말을 하면 그렇죠. 가끔 네. 부부끼리도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늘 마시던 걸로가 늘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앉았으니까 당연히 차를 내줬는데 아 오늘 커피 마실 건데요. 이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괜히 핀도 상하죠.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카카오 웹툰에서 하지만 그래도 이런 추천들이 가장 확률이 높다는 건 우리가 증명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카카오 이프카카오에서 발표한 카카오 웹툰의 개인화 추천의 얘기들 내용들은 상세 내용은 이런 게 있다는 얘기를 네. 하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서 보면 나한테 내 취향에 맞는 걸 하나도 안 보여주던데요? 이런 분들. 그럴 수 있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카카오 웹툰에서도 이걸 풀어야 할 숙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들은 뭐 무시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데이터가 안 쌓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활동성이 없는 유저일 확률이 있다는 거죠. 네. 들어가서 관심 웹툰도 많이 누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댓글도 많이 달고 뭐 이런 거. 반응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몇 개 보고 나가고 몇 개 보고 나가고 이러면 데이터가 혼란스러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할 숙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보던 데를 보거든요. 나는 여전히 언제나 그 차갑고 쿨한 도시적 독자야 이러면서 스크롤 하고 넘어가고 스크롤 하고 넘어가고 나 댓글 한번 안 달아봤어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죠. 근데 로그인을 해서 보다가 마음에 들면 댓글도 달고 하트 한번 찍고 뭐 커튼 같은 경우는 특정한 마음에 드는 컷에서 댓글 좀 보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면 점점 더 나한테 맞는 걸 추천해주는 그 결과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 그게 왜 숙제냐? 추천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를 얻으려면 작품을 보게 해야 되고 작품을 보게 하려면 추천이 필요하고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게 약간 그 싸움 나는 커플이거든요. 내가 말을 해줘야 알아? 해줘야 알지. 말 안 하면 모르니? 이거 반복이거든요. 그렇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서로 많이 좀 친해져야지 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인화 추천이라는 게 최근의 변화랑 좀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기다무가 3시간까지 짧아졌거든요, 지금. 3다무로. 아, 많이 짧아졌네요. 네. 이 3다무가 효과를 받으려면 회차가 많은 작품이 3다무 작품으로 추천이 되고 그다음에 취향인 사람한테 가서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취향인 사람한테 가서 보여지기를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네네. 왜냐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렇죠.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거죠. 네. 근데 다양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3다무를 메인에만 걸어놓게 되면 네. 3다무 작품 메인에 걸리는 게 제일 큰 수혜를 받겠죠. 그렇죠. 이거는 플랫폼이 지향하는 바는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다양한 작품이 보여지는 게 이득이니까. 그리고 투명성 문제도 있어가지고 작가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좀 곤란한 맞습니다.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런 약점은 있어요. 근데 3다무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활동성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르는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이러면서. 좀 계속 들어가는 거지. 아 좀. 그렇죠. 이게 앱 개발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유저 리텐션을 얻는 방법이잖아요. 아 쉽지 않죠. 네. 이쪽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그 UX나 UI나 아니면 뭐 HCI인가요? Human Computer Interaction. 이쪽 분야가 지금 진짜 머리 터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엄청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저 재방문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방문을 하면 데이터가 쌓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왜 이 회차에서 특정 회차에서 많이 질렀지? 왜 많이 과금을 했지? 그러면 이걸 분석하면 이제 역산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작품이 결제율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만화 그리시는 분들이나 우리 동료 작가님들 중에는 뭐 아,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찍먹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많은 웹소설 작가님들은 개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나오지 싶은 식으로 분석을 스스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3다무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얘기할 때 진짜 중요한 게 이 개인의 추천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천만 명이 본다고 쳤을 때 천만 명한테 한 번에 뿌리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광고죠. 네. 근데 이 작품에 들어와서 보게 만드는 데는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걸 만 개로 쪼개고 10만 개로 쪼개야 효과가 있죠. 네네네. 네. 이거 당신이 지금 보고 싶을 거야라고 그렇게 쪼개서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개인의 추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카카오는 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유저 개인화를 통해서 좀 이렇게 피크가 되어 있는 작품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거. 이런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좀 어떤 분에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얘기인데 관심이 좀 덜한 분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줄 요약을 해드리게 되면 최근에 카카오의 그 전반적인 상황들을 개발자분들이 나와서 이 컨퍼런스처럼 발표하는 이프 카카오라는 행사에서 카카오 웹툰에서 어떤 식으로 추천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개인에게 맞춰서 추천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고민했고 이렇게 하고 있다. 어떤 게 한계다. 어떤 건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보면 생각보다 재미있는 게 있네.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카오가 3다무에 적용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 경우 다 있겠죠.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카카오가 메인의 작품을 실을 권한을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뭐 증거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네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쪼개서 막 나한테 들어오는 추천과 작가님한테 들어오는 추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들어오는 추천들이 다 다르다. 다 다르면? 네. 그렇다면 성공한 거죠. 그죠. 네. 거기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해냈을 때 따라오는 보상은 확실하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요약을 좀 러프와 터프하게 해보면 갈 길은 뭔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추천받고 싶으시다면 그 어플 안에서 카카오 웹툰 어플 안에서 좀 활동성을 올려보셔라는 어떤 제안으로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모든 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